오늘 경주가 31.3도, 대구가 30.3도를 기록하는 등 올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이겠고요. 비는 내일 아침 경북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경북 남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낮까지 경북 북부 내륙과 동해안에 5에서 10mm, 대구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지만 일부 지역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차가운 동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예천이 13도, 고령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중부 지역 안동의 낮 기온 14도, 대구는 17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내려가겠습니다. 동부 지역 역시 포항의 낮 기온 13도, 경주는 14도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평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해 큰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